운명을 한번 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. 길을 걸어갈 때 저 높은 하늘만 보거나 빠르게 달리기만 하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? 바로 앞에 놓여진 길의 돌멩이나 누군가의 발자국을 보면서 걸어갈 때 그 길을 좀 잘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장 지금 가까이 있는 곳, 스스로 찾아야만 또 보이는 것, 그게 바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시간을 돌아보면 참 무섭던 일도 되게 많았고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. 우리는 힘든 순간에도 농담으로든 아니면 뭐 진담으로든 간에 어떻게든 웃을 거리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좀 웃었어요. 웃고 나면 또 이제 일어나서 걸어갈 힘이 신기하게 생기는데 뭐 우리는 서로에게 함께라면 무슨 일이 와도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저는 운명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주어진 거라기보다는 선택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. 미지의 세계에서 선택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. 수없이 펼쳐진 갈래 속에서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찾아낸 하나의 길이 운명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일곱 명에게는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이 있죠. 어떤 부분은 비슷하겠지만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같은 선택을 해왔고 같은 선택을 했다는 건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저희는 가장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인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명은 시험인 것 같습니다. 운명은 뭐랄까 좀 안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운명이라고 확신한 순간 또 새로운 질문을 주고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힌트 같은 걸 주잖아요. 운명은 내가 정답을 만들어가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으면 뭐 항상 그렇듯이 다 너무 쉽게 이뤄낸 것 같고 그렇잖아요. 근데 이제 막상 그 시간의 뒷면을 보면 이게 참 좀 길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삶은 시험의 연속이고 서로에 대해 나에 대해 끊임없이 되묻고 의심하게 되는 그런 약간 불안과 의심의 순간마다 주저하지 않고 계속 걷게 해준 사람들이 바로 멤버들이라고 생각해요. 운명은 깨닫는 것 같아요.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운명이 뭔지 느끼거나 생각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. 그런데 어떤 거대한 순간이 오면 그 순간에는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확인하게 되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정표 같다고 할까요? 서로가 서로에게 쉽게 주어진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.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끊임없이 찾았기 때문에 이런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에요. 우리는 서로에게서 나를 찾죠. 그래서 나를 보듯 서로를 보면서 또 힘을 내서 다시 한 걸음 걷는 것 같아요. 운명은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.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. 그 세상 안에서 제대로 된 길을 찾을 때보다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또 헤맨다고 해서 포기하면 운명도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대신 찾아내고 말겠다고 생각하면 헤매는 모든 시간도 운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얼마든지 같이 길을 헤맬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길이 두렵거나 무섭지 않은 건 언제든 또 울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옆에 이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쉽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운명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 또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또 이게 잡았다고 생각하면 또 이만큼 더 도망가고 결국 숨바꼭질을 하면서 우리를 계속 더 앞으로 가게 만드는 게 운명 같기도 합니다. 이 길에 막 들어섰을 때는 조급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럴 순간마다 SOS를 치듯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제 옆에 있는 멤버들이었고 그 신호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우리 서로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길을 잃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운명은 유일하게 바꿀 수 없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하는 환경이나 조건을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의도와 다르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절대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. 저에게는 7명 함께 하는 게 그렇고 그게 없는 삶은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 운명이고 그 운명을 따라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.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도 중간에 넘어지기도 했죠. 저희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거는 서로 잡아주는 그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런 걸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.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저 멀리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우리라는 걸 떠올립니다.